돼지띠 서서히 수직 상승. 조상이 도와주니 상승세 타고 크게 대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돼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돼지띠는 2024년이 모 아니면 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지요. 직장원 사업을 보면은요, 상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임대료 폭등, 그런 위기가 닥칠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기를 지나면 곧장 도약하게 됩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가게를 옮기자마자 대박이 날 수 있거든요. 이 도약세를 타고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돼지띠는 24년에 명예운이 따라주는데요.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절대 양보하지 말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드십시오.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재물운도 모 아니면 도인데요. 24년에는 돈 욕심이 치솟아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가게 되면은요,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투기, 유흥, 사치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까딱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 대신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시작해 보면은요, 수익이 짭짤할 겁니다. 주식,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혼자 판단해서 괜히 사고치지 마시고요. 전문적으로 잘 투자하면 재물을 두 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돼지띠를 감싸는 갑진년의 대세적인 기운일 뿐이고요. 구체적인 운세는 태어난 연도마다 개개인의 사주팔자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1995년생부터 1947년생까지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 을해생 돼지띠는요, 합격, 승진, 사업 확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주 길한 대운이 들어왔는데요. 가정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고 밖에서도 웃을 일만 생기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겠지만요, 그 이후에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하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직원을 3명 이상은 채용을 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면요, 대부분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자만하는 것이지요. 겸손을 잃으면 어떤 기운도 깨져버립니다. 잠깐 운이 따른다고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고 바쁘게 움직이십시오. 이어서 1983년 개해생 돼지띠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두 눈 부릅뜨고 내 돈을 지키는 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금전거래는 금물. 돈을 빌리는 것도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동업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애정운도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미혼인 분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지만 기혼인 분들은 가정에 이기가 들이닥칩니다. 이혼수도 들어왔으니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예로 직장과 사업운은 좋은 편입니다. 뿌린 만큼 곡식을 거두시겠는데요. 그동안 애를 쓰신 만큼
금전이 따라오니 정직하게 재물을 불리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이어서 1971년 신해생 돼지띠는요, 하반기부터 주름이 확 펴실 겁니다. 23년에는 관제수가 있어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24년부터는 꽃바람이 불어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기인이 해결해 주고요. 직장을 다니는 분은 보너스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챙겨줍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돈에 매달리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되실 거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좀 더 욕심을 부리셔도 되겠습니다. 주식 같은데 쓰기보다는 본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게를 수리하시거나 가구를 새로 사시는 게 좋겠고요. 본업과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59년 기해생 돼지띠는 자식을 좀 조심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식이 나를 배신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장성한 자식을 함부로 대하면 서로 마음이 크게 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앞가림을 잘 하고 있으니 너무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간섭하시면 가정에 풍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십시오. 재물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골치가 아팠던 부동산이 정리가 되면서 돈이 들어오는데요. 금전운 자체는 좋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약값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몸과 마음을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7년 정해생 돼지띠는 가정에 경사가 들겠습니다. 웃을 일이 끊어지지 않겠네요. 자식이 물심양면으로 효도하니 집도 넓어지고 애로울 일도 없겠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 팔리지 않던 문서가 마침내 해결되는데요. 이때 들어온 돈이 꽤 묵직합니다. 하지만 들어온 만큼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것 자체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가정은 걱정할 것이 없어 보이니 주변 사람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매정하게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제법 큰 액수이니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여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